부동산 2%. 지난해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신규 팹 증설이 완료되면 경제적 이익과 고용 창출의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인데요. 이러한 맥락으로 수혜지로 떠오른 지재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게 되면 사업지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3블록의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높이 건물 12개동 공동주택 총 1209세대의 대단지 조성을 합니다. 액티비티 존에는 실내 수영장부터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사우나, 코인 세대실까지 마련하여 입주민이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배려했죠.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존에도 취미와 지식 함양을 위해 작은 도서관과 남녀 독서실, 플라워 클래스, 스터디룸, 멀티룸, 돌봄센터, 어린이집, 맘스테이션을 도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고품격 생활 특권이 주어졌는데 첫째는 YBM 교육 특화 프로그램 2년 무상 제공과 둘째는 반도체 밸리 내에서 처음으로 입주민 전용 버스 2대 운영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공급 평형은 국민 평형인 84암페어가 주력 평면이며 같은 면적을 가졌지만 구조의 차이를 보인 B타입이 대형으로 분류되는 103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면부에 실외기실 없는 넓은 안방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전 모델을 판상형으로 채택하여 일조와 통풍 효율을 강조했죠. 앞에서 84암페어 타입 해당 구조는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뻥 뚫린 개방감을 누릴 수 있겠고 드레스룸을 비롯하여 현관과 주방에 팬트리를 각각 두었고 주방 옆으로 알파룸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수납 능률을 증대했어요. B는 일자형 대형 드레스룸을 갖는 특징을 지녔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인 103형은 마통풍 구조로서 알파룸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 구조와 함께 현관 및 주방 연계형을 통한 동선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선택지로 제시하여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삶이 가능하도록 접근했어요. 이어서 지재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입지 환경을 확인해보면 입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접으로 인해 원활한 직주 근접성의 GTX 지재역 이용 편의로 요약되는데요. 게다가 지구 내 학교용지 개발 계획에 의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용지가 직선 약 130m 거리에 자리 잡았기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공동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일명 초품화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쾌적성도 더해졌는데요. 가재지구 근린공원과 장안천수변공간,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공원 및 녹지가 가깝게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대 시민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있겠어요. 교통 부문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올해 GTX A와 C 노선 연장이 확정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이동성이 향상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차량 기준으로 약 7분 떨어진 3km 거리의 평택 지재역은 서정리역과 서울역 관통하여 수유산역까지 있는 전철 1호선과 수서까지 20분대로 주파하는 SRT 노선이 운행 중이고요. 수원발 KTX는 서정리와 수원을 연계하고 수도권 광역근천철도 A와 C 노선은 각각 파주 운정과 양주까지 연결된다고 설명했죠. 더욱이 미래형 환승센터까지 예정되어 있어 더욱 메리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인 환경도 주어졌는데요. 삼성전자 주변 편의시설 이용과 대형마트와 대학병원이 지재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를 기준으로 약 2km, 쇼핑 및 상업시설은 약 1km, 고덕신도시 및 브레인시티의 상업과 편의시설 등이 차량 10분대 거리로 인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이 속해 있는 반도체 밸리는 총 4,898세대 12,734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직주근접 배후 입지를 선점하였죠. 지재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이처럼 대단히 규모의 다세권 입지를 확보한 직주근접성까지 지니고 있어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하여 잘 따져본다면 실패 없는 내 집 마련과 투자가 가능하니 견본주택 방문해서 꼼꼼히 상담받아보세요.